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3월 4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베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이제 날씨도 뭐 완전히 봄날로 풀린 것 같고요. 3월 첫째 주 경마입니다. 꽃피는 춘삼월인데요. 여러분들 지갑 속도 좀 따뜻해져야 조철도 기분이 좋을 텐데 뭐 하여튼 열심히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자, 우리 조철 스타일 구독자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고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3월 4일 금요 경마. 지난주에는 보정 경주가 있어갖고 제주 8개가 있었는데, 자, 금주에는 이제 제주 7개, 부산 8개, 자, 이렇게 15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실전 배팅 승부처. 자, 제주 경마가 3경주, 5경주, 7경주. 부산 경마는 1, 4, 5, 8. 1, 4, 5, 8. 자, 그 중에 제주는 5경주와 7경주가 메인 승부고요. 부산 경마는 5경주와 8경주가 메인 승부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월 4일 금요 경마 예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 본 화면에 나오는 계좌번호 조철의 핸드폰 번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에 입금하신 후에 핸드폰에 입금자 성함을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방송에 앞서서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안 하신 분들 꼭 설정해 주시고 특히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3월 4일 금요 경마, 제주 3경주 첫 승부의 포문을 열겠습니다. 제주마 5등급이고요.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 자, 2세 이상 마필들인데, 제가 요 위에 믿을 놈이 없다. 달러박스 놓고 역상승식까지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 3경주 일단 현장에서는 글쎄요, 3번마 제주불꽃이 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요. 제주불꽃 직전경주에 전현준이가 3연승을 하다가 뭐 승군전에도 직직전에 잘 뛰어서 의심을 안 했는데 직전 경주에 부러졌습니다. 직전 경주에 부러져가지고 요번 경주 다시 한번 대가리가 팔리고 있다. 자, 요거 3번마 제주불꽃을 이기러 갈 놈이 분명히 있다. 요 안쪽에서 차분하게 코스가 인코스로 들어온 청마보배. 기승기수도 배성아 기수에서 곽영남으로 좀 힘있는 기수로 바꿔놨고요. 자, 이 5번마 삼정검이라는 마필의 직전 경주 걸음이 장난이 아니었죠. 선행받고 그냥 한 바퀴가 날라버렸습니다. 여유로운 그런 발걸음이었고, 자, 외곽에 9번마 전국 1호가 직전 경주에 김대영 기수가 좀 덜 팔리고도 제주불꽃을 때려잡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 이외에도 차분하게 성입정비할 6번 중문신화 직전에 인기 7이 팔리고도 올라왔었죠. 거기에 7번마 달빛스타라는 마필도 만만치 않게 선행력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인기 대가리 팔리는 이 3번마 제주 불꽃을
그리 쉽게 믿을 그럴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번 제주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는요, 3번 마 제주 불꽃을 이기러 갈 달러박스.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시원하게 첫 승부 적중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큰 배당은 아니지만은 역상승시까지 한번 노리면서요.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마필이 있을 겁니다. 고놈을 놓고 역상승시까지 한번 노리면서 첫 번째 승부 시원하게 한번 때리고 가겠습니다. 자, 3경주였고요. 다음 5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제주 경마 메인 승부죠. 5경주와 7경주인데요. 제주마 5등급이고 1000m 경주로 열리는 레이팅 25점까지. 자, 2세 이상 마필들. 자, 이번 경주도 또한 달러박스입니다. 오늘 제주 경마가 달러박스 경주가 좀 많은데요. 안 팔리는 한 놈이 딱 걸렸다 하고 제가 레이스 포인트를 올려놨는데, 자, 이번 제주 5경주, 혼전입니다, 혼전. 대가리가 아마 전현준이가 기승을 한 6번 마, 6번 마, 천하대로라는 마필이 팔릴 것 같은데요. 직전에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따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안장을 임재광이에서 전현준이로 좀 바꿔놓은 게,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형국인 것 같은데, 자, 요번 경주가 그리 만만한 경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요번 경주, 배당마, 복병마가 곳곳에 지금 펼쳐져 있는데, 자, 일단, 이 5번, 아, 6번 마 천하대로는요, 직직정 경주에도 임재광이가 선행 나갔다가 잡혔고, 직정 경주에도 선행 나갔다가 잡혔고, 이두번 경주 모두 최적 전개를 하고도 잡혔던 그런 마필입니다. 물론, 얘한테 갖다 비빌 만한 그런 강력한 선행력을 가진 애가 별로 안 보이지만, 얘는 뭐 누구한테 방해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끝걸음이 좀 한타가 부족해요. 여력이 없었고, 경합한 다음에 무너지고, 덜미 잡히고. 이게, 이런 마필이 지금 6번 마 천하대로인데, 자, 이 6번 마 천하대로가 대가리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자, 요번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요거는 딱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요번 경주 선취 전개가 유리해졌고, 전개가 유리해진 놈이 한 놈이 딱 걸려 있습니다. 여러 대의 마필이 팔릴 건데, 안쪽에 있는 1번 마 황금제국부터 10번 마더 빠르게까지 어떤 놈의 조합으로 들어와도 요번에 이상할 게 없는 비슷한 마필의 접전인데, 배당판이 아마 6번 마 천하대로를 기준으로 쫙 팔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분명히 한구라 먹을 콩이 있다. 대가리만 잘 잡으면 이거는 상한깜방 때리는 건데요. 자, 이번 경주 6번 마 천하대로와 붙어 들어와도 한구라 하는 거고, 천하대로가 빠지면 중배당, 고배당으로 한구라 때리는, 자, 조철의 오늘 제주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요거 무조건 여러분들께 오늘 첫 번째 상한가 한구라 때려드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여러분들 5경주 기억하시고, 자, 5경주에 우리 시원하게 한구라 하시자고요. 조철의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달러 박스 놓고 때릴 테니까, 자, 상한깜방 때릴 제주 5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는 6번 마 천하대로 때려잡으러 갈한 놈, 자, 그 놈을 놓고 시원하게 때리겠다.
자,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제주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이고요. 1110m 핸디캡. 자, 요거 제주 7경주 이번 경기 역시도 여러분들이 달러박스로 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제가 요 위에다가 직전에 쥐어짰던 광아의 보스가 대가리가 팔리는 게 맞냐. 자, 요번 7경주도 5경주하고 좀 비스그레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6번마 광아의 보스가 최근 들어서 3착 2번, 2착 2번입니다. 6번마 광아의 보스. 3착 2번, 2착 2번이죠. 자,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고, 직전에도 박정광 지수가 제가 볼 때는 진 이기고 들어왔습니다. 박정광이가 아니면 못 들어왔을 법한 그런 마필인데, 부담 중량도 57.5 증량이 됐고, 이래저래 6번마 광아의 보스가 좀 불안하게 보이는 그런 7경주인데요. 7경주. 자, 광아의 보스가 최근 4번 경주가 3착 2번, 2착 2번인데, 자, 곽석이가 한번 타고 3착으로 올라오고, 박성광이가 3번을 탔는데, 이 3번이 다 쥐어짠 걸음입니다. 이빠이 이빠이 갖다 댔는데요. 이번에 부담 중량도 57.5. 제가 여기다 쥐어짰다고 공부를 해놨죠. 3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했던 마필이 6번마 광아의 보스다. 결론은, 자, 요번, 제주 두 번째 메인 승부, 마지막 그 7경주인데요. 결론은 이번 경주도 이 대가리 팔리는 6번마 광아의 보스를 또 때려잡으러 갈 놈. 그놈이 역상승시까지 오는 지금 조용히 칼 가르는 달러박스가 한 놈이 있습니다. 보여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번 경주 뭐 거의 안 팔리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인기 1, 2, 3위에 팔리는 놈은 아닌 것 같다. 분명히 요거 인기권 밖에서 팔리고 있는 한 놈. 과감하게 그놈을 달러박스 상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요. 요번 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무조건 시원하게 또 한구라 하겠다.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자, 행운의 럭키 세븐 두 번째 메인 승부 제주 7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경마 3경주, 5경주, 7경주.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자, 이제 다음 부산 경마, 부산 경마 1, 4, 5, 7이죠. 부산 경마 1, 4, 5, 7. 자, 4개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 1경주입니다. 부산 1경주. 찍어먹기 한 방이죠. 1200 별정 A형이고요. 3세 오픈으로 펼쳐지는데, 자, 대가리 팔리는 2번마 킹 세터데이를 놓고 한구라 좀 찍어 먹을 그럴 경주가 바로 부산 1경주다. 이 2번마 킹 세터데이가 상당히 인기 마필로 팔렸다가 3착 늦바람에서 3착이었대, 데뷔전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인기 1위 팔리고 들이댔고, 바로 직전 경주에는 유현명 기수가 타고 인기 대가리 팔리고는 외곽 돌다가 부러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쪽으로 들어왔죠. 안쪽으로 들어오고 차분한 말머리 요즘 잘하고 있는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2번마 킹 세터데이. 자, 요놈을 대가리로 기존에 뛰어왔던 마필은 3번마 영천 파워, 5번마 판타스틱 매직. 기존에 뛰어왔던 것 때문에 얘네들이 아마 인기마, 뭐 대끼리 준대끼리 이렇게 갈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2번마 킹 세터데이를 대가리로 놓고 한방 여러분들께 찍어먹기 들어갈 놈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아예 대가리를 바꿔놓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찍어먹기 승부인데 2번 킹 세터데이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라고 본예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에서 제가 노리는 마필이 상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세한 경주가 되면 아예 그놈을 달러 박스로 놓고 2번 킹 세터데이하고 한 방으로 노리는 그놈을 달러 박스로 놓고 들어갈 수도 있다. 요거 여러분들께 참고를 드리고 현장 예상을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후차권도 기존에 팔리는 3번 영천파워, 5번 판타스틱 매직, 별 볼일 없는 마필들이 팔리고 있다. 이런 애들보다 더 싱싱한 애들, 차라리 신마 쪽에서 한두 마리 고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그 중에 한 마리, 조철이 노리는 놈. 역시나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풀어드렸던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부산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 안 보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경주 첫 승부였고요. 자, 두 번째가 부산 4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 북산 6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이번 경주도 출주 두수는 9마리밖에 되질 않습니다만은 짭짤한 배당이 좀 터질 것 같은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제가 요 위에다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댁끼리는 너나 사십시오. 댁끼리는 너나 사세요. 자, 조철이 노리는, 댁끼리가 어떤 놈이 팔리든 말든 조철이 노리는 한 놈을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꾸역꾸역 올라올 수 있는 2번마 승리의 불길. 요번 경주가 결정력이 있는 마필들이 없습니다. 꼭 한타가 좀 부족한 놈들끼리 모였는데, 2번마 승리의 불길, 그 다음에 직전에 외곽 돌면서 고생했던 3번 스피드 선샤인이 대부분에는 안쪽 게이트로 들어와가지고 선행 트라이를 한번 나갈 것 같고요. 자, 김태현이가 능검 받고 들어오는 4번마 큐트 가이드. 능검시 지난주 지지난주 그 능검 기록들이 다들 안 좋더라고요. 기록에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4번마 큐트 가이드, 뭐 귀여운 놈이라고 전하는데요. 21조 마방에서 얘는 거세를 하고 나왔는데, 자, 요번 경주 4번마 큐트가이라는 마필도 분명히 기본 능력이 좀 있어 뱁니다. 이 같이 받았던 인디매직이라는 마필이 지난주에 입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아무튼 요번 경주에 4번마 큐트가이도 능검시 끈기를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고, 5번마 닥터 캔디, 이 카우보이 칼 새끼인데 아직 입상을 못하고 있는데요. 우승을 못하고 있는데 선행이죠. 선행. 이것도 자, 김혜선이가 탔습니다.
요즘에 김혜선이가 선행마 타면 갖다 그냥 꽂죠. 3번마 스피드 선샤인과 같이 선행 경합을 할수 있는 놈이고, 자, 6번마 그린 치타도 아마 인기 1, 2위권에 갈것 같아요. 이놈 역시도 맨 그타령입니다. 3착, 4착.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는 걸음에 다실바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좀더 팔리겠죠. 하지만 부담 중량은 좀 올라갔고. 자, 요것도 과연 이렇게 미들러면 못 된다. 한타가 좀 부족해 보이고. 자, 8번마 아티스갈. 두번 모두 대길이로 팔렸습니다, 얘가. 직전 경기 두번 모두. 그리고 데뷔전 가질 때도 인기 3위. 아무튼, 아티스칼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기에 갈고 선행 나갔다가 또 끝걸음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편한 선행을 가면은 조금 걸음이 좀더 나올 수 있겠다.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도 저도 아닌 앞에 푸다닥거리는 놈들이 뒤지면 9번마 갤럭보이 같은 놈들이 1km 감량에 윤영석이 신인기수 4km 감량까지. 자, 요 감량을 받으면서 이놈이 날라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 요번 4경주는 어떤 놈이 인기 대가리가 팔리든 제가 달러 박스를 놓고 승부를 본다 그랬는데, 어쨌거나 대길이로 팔리는 마보는 너라 사세요다. 현장에서. 아마, 글쎄요, 3번 스피드 선샤인, 6번 그린 치타. 3번, 6번이 최저배당 가겠죠? 3번이 선행 가고, 6번 그린 치타가 쫓아오고. 아무튼, 3번, 6번 대길이 마번.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한 놈이 있기 때문에, 그놈이 대가리 깨고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부산 경마 두 번째 승부처. 자, 조철이 노리는 축을 놓고, 안압자리에 붙여가지고, 따끈한 중배당으로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부산 5경주와 6경주. 5경주와 8경주죠. 5경주, 8경주. 자, 메인 승부 두개 들어갑니다. 자, 먼저 부산 5경주입니다. 네, 국산 6군의 1600 별정 A형이고요. 자, 5경주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찍어먹기 승부. 조철의 주특기죠. 찍어먹기.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돈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 센 놈은 아니지만, 약한 상대 만난 대가리 마필이 한두가 보이죠? 대가리 마필이. 4번마 오렌지 게라지입니다. 오렌지 게라지. 선행 나갈 놈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 이게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니지만, 자, 이번 경주 선행 나갈 찬스를 만났다. 직전에 최저배당 인기 2위 팔리고, 그 전에 인기 대가리 팔리고, 참 깝깝한 놈이죠. 경주거리가 늘면은 잘뛸 것이다 하고 계속 경주거리를 늘리는데, 늘릴 때마다 한타씩 부족합니다. 늘릴 때마다 한 차씩 부족한데, 자, 그래도 요번 경주는 너무도 약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4번마 오렌지 게라지, 1600. 요번에는 대가리 까고 승군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4번마 오렌지 게라지, 자, 요 놈을 놓고요. 요 놈을 놓고, 딴 놈, 잠깐만요. 자,
이 5번, 4번마 오렌지 게라지가 직전경주에 그런대로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 4번마 오렌지 게라지를 요번 경주, 얘는 능력상 강축이 아니고 편성이 만들어준 축이지만 얘보다 약한 놈들이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또 거기다 기승기수까지 이성재 기수에서 서승훈 기수로 바꿔놨다. 30조에서 해결 좀 해달라는 얘기죠. 4번마 오렌지 게라지. 자, 얘는 대가리인데 요번에 제가 메인 승부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자 바로 이 김혜선이가 기승을 한 3번마 킹그레이스가 최저배당으로 빵꾸가 날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쭉 보시다시피 딴 놈들도 다 복귀상으로는 별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꾸역꾸역 착승권에 보여주는 4번마, 3번마 킹그레이스가 최저배당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물론 조철이 노리는 놈이 이번에도 또 자빠이를 때리면 뭐 4번, 3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이번에는 한탕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이기 때문에 자, 4번마 오렌지 게라지를 놓고요. 최저배당 팔리는 3번마 킹 그레이스가 아니고 좀더 짭짤한 중배당짜리. 자, 요번 경주 아니면 또 찬스가 없을. 분명히 기본 잠재력이 있는 놈인데 최근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다행히 배당판에서 안 팔립니다. 자, 고놈에다가 승부 한번 볼라 그래요. 자, 예측권 20장. 자신 있으니까. 자, 부산 5경주는 무조건 상한가 한번 갔습니다. 부산 5경주. 최저배당 팔리는 3번 킹그레이스 말고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방 노리는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 5경주였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 부산 8경주입니다. 국산 4군의 1600 별정 A형이고요. 자, 부산 8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아마 인기마필들 이놈저놈이 접전으로 팔릴 겁니다. 이놈저놈이 접전으로 팔릴 것 같은데. 경주거리가 1600입니다. 요번에 근데 믿고 때릴 대가리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 위에다가 불안한 인기마 빨갱이들, 뭐 대끼리, 준대끼리 이런 것들 싹 꺾고 한번 마지막 승부 보자. 싹 꺾어도 아마 그큰 배당은 아닐 거예요. 중배당 정도. 조철이 노리는 배당 있죠. 5배에서 20배. 조철 배당입니다, 그게. 5배에서 20배가 조철이 노리는 배당인데, 자, 그 안에 또딱 걸려들은 그런 마필이죠. 먼저 3번마 골든 파워. 최근에 끈끈하게 뛰고 있습니다. 우승 두 번에 3착 한 번. 자,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승군전이죠. 뭐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직전에 걸음이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팔릴 거고요. 6번마 금마 스타일렛입니다. 요놈도 승군전이죠. 얼라이브 퀸을 때려잡고 올라왔는데 최근 걸음이 상승세입니다. 거기에 박재희 기수 상승세의 기수도 올라탔고. 자, 또한 마리 팔리는 게 11번마 런파이터죠, 런파이터. 직전에 약간 외곽 돌면서 아쉬운 3착이었는데, 상대 마필들 3번, 6번이
승분전인 마필들이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믿음이 갈수 있겠다. 그런 형국이고. 자, 나머지 배당을 낼 놈들이 또몇 두가 보입니다. 자, 이 7번 마 쾌한 황금이죠. 요것도 한타가 부족한 모습이지만 국산 4군 올라와서 이제 세 번째 경주입니다. 적응을 했단 얘기죠. 거기에 기습 선행도 때릴 수 있는 놈입니다. 뭐 안쪽에 2번 로즈블릿, 바로 뒤에 9번 갤런트 워리어 이런 마필들이 있지만 조용배 마방에서 이런 거 갖고 기습 선행 때릴 때도 있죠. 7번 막 쾌한한금. 또한 마리 추임마. 감량기스 태워가지고 꼬마 태워갖고 직전에 6차까지 날라왔는데 4차까지. 자, 엘버트킹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작년 11월 달에 우리한테 항구라 해줬던 8번, 3번 한방이었죠. 8번, 3번 완장.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메인 한방으로 셀이 먹었던 그런 경주인데요. 제가 보니까 뭐 별로 상태가 능검 받는 모습 보니까 조금 밀고 들어왔는데 뭐 나머지 뛴 말들이 다센 놈들이래 가지고 자 우전지 파행으로 좀 공백을 갖고 컨디션을 맞춰 갖고 나오는 9번 마 갤런트 워리어 발주만 잘 나오면 선행까지 갈고 돌아갈 수 있는 자, 유연명 기수 안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써줘야 되는 그런 마필이죠. 자, 이번 8경주는 그래서 뭐 3번 마 골든 파워, 6번 마 그마 스탈레, 11번 마런 파이터, 자, 이런 마필들 이외에 7번 쾌한한금, 8번 엘버트, 9번 갤런트워리어까지 자, 복병으로 충분한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요거, 뭐, 어떤 놈이 대가리 팔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 이번 과천, 부산 8경주는요, 조철이 노리는 축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 축을 놓고, 빨갱이는 싹 꺾고요, 따끈한 중배당에 완장으로 예치권 20장입니다. 자, 이게 예측권 10장으로 지금 잘못 나왔는데, 예측권 20장이죠. 메인승부입니다, 메인승부. 예측권 20장입니다. 요거, 오늘 두 번째 상한가. 불안한 인기마, 빨갱이는 너나 사세요 하는 겁니다. 조철의 두 번째 메인승부. 자,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따끈따끈한 중배당으로 한방. 두 번째 상한가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자 부산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주 부산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함께 해봤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요거 방송 끝나고 바로 내일 경마하실 분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고 하루 전에 신청해 놓고 주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그한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너무 그 현금 입금하시는 분들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자,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그 조철에 여기 이 빨간 바 아래 메인승부 아래 여기 ARS는 뭐 음성 듣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요 밑에 이 SMS 1877-1135 있죠? 요거는 그 전화기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부가세가 들어가요. 부가세. 하루에 2만 원인데 이 1877로 하면 회선을 타고 들어가는 거래 갖고 아마 2만 2천 원 결제를 하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뭐하러 2천 원더 냅니까? 가능하면 현금으로 하시는 게더 낫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 1877로 해서 입금을 거기는 이제 경마왕 회사 계좌가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입금을 하시고 교철한테 전화해서 확인을 해달라 그러면은 입금 확인이 안 돼요. 그거는 한 10시 정도 이후에
경마왕 출근을 하면 출근하는 직원한테 입금했다고 확인 전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1877-1135, 요 SMS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확인 전화를 경마왕 회사로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요 밑에 무통장 전화번호 있고 계좌번호 있잖아요. 전화번호하고 계좌번호하고 똑같습니다. 신한은행 010-6529-0999 일로 하시는 게 가능하면 편리하실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승부처 제주 357, 부산 1458. 메인 승부는 제주 5경주, 7경주, 부산은 5경주와 8경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금요 경마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